오늘도 먹방이죠? 별거 없어요. 이것저것 잡동사니죠? 그래서 이제 한끼그 저거예요. 어묵인데 저 어묵을 좋아해서 다른 곳이 없죠. 다른 곳을 만들지. 그리고 오늘 제목은 도시락이죠? 팔도인데 도시락. 옛날에 이제 덩어리가 맛있다고 했죠? 덩어리로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덩어리가 안돼 있던 것 같은데. 옛날에 이제 팔도 이렇게 해서 이런 건 덩어리를 이렇게 따기 너무 힘들어요. 따는 거 보고 이제 천재구나. 그냥 지금 생각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옛날 플라스틱이 좋아요. 여기 위에다 플라스틱에서 하는 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이로 만들고 뚜껑도 종이로 만들면 좋겠어요. 환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뚜껑처럼 이제 기술로 딱딱하게 하는 거죠. 이것도 스프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덩어리로 된 스프가 좋을 것 같고. 그러죠? 이렇게 하고. 김치찌개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물을 부어야겠죠? 김치 얹혀놓고. 기업에서 후원이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 제가 유명하지 않다 보니까 후원이 없죠. 유명한 게 중요해요. 되게 아쉬워요. 이런 팔도 같은 회사에서도 후원해 주면 참 좋은데. 오뚜기나. 그쵸? 이렇게 하고, 저는 이제 팔도랑 오뚜기 자주 먹어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안에 그 젤리가 들어있어서 맛이 있어요. 근데 약간 분홍색 나는 거는 약간 맛이 좀 비릿한 맛이 나거든요. 비추인데 이런 괜찮을 거예요. 약간 비릿한 맛이 나면 그거는 이제 별로고 다른 거는 괜찮은 것 역시나 파인애플이 좋죠. 그리고 이거는 대충 까야죠. 대충. 저는 이제 워낙 이걸 좋아해서 잘 먹어요. 이게 전골 그것도 맛있긴 한데 비싸요, 전골은. 어묵은 홈플러스는 맛이 없고 밀가루 섞은 맛이고 이마트는 맛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 세일하는 거산 거예요. 밥을 너무 많이 퍼네. 그릇을 이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됐나 보다. 이것도 세일하더라고요. 세일하는데 빨리 사야지. 약간 이제 상하려고 하는 거, 그 세일하잖아요. 그러면 사왔어요. 싸게. 맛있다. 저희 나라가 이제 딸기 만드는 기술이 생겨서 겨울에도 딸기가 난대요. 달콤하다. 아이고, 초점이 안 맞. 다시 한번. 됐다.
아, 진짜 새콤하네요. 겨울에 딸기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딸기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출산이 이제 가까워서 이제 9개월, 8개월 정도 되면 이제 겨울에 딸기가 먹고 싶은 거지. 그래서 사오라고. 그 동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동화에서도 이제 딸수 없는 딸기를 가져오라고 어머니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딸 이제 못 돼서 자기 이제 딸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의붓딸이죠. 의붓딸을 죽이려고 딸기를 갖고 오라고 이제 터무니없는 주문을 하는데, 이제 막 딸기를 찾다가 진짜 이제 신비로운 곳에 가서 딸기를 찾은 거죠. 그래서 딸기를 가져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딱 나가니까 이제 그죠. 세월이 막 흘러서 그죠? 새 어머니가 이제 다 없어지고 돌아가시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다 뭐 그런 얘기. 그죠? 팔뚝 왕뚜껑도 그렇고 이게 뚜껑이 중요해요. 이렇게 버리는 뚜껑이 아니라 네모난, 그쵸? 그런 뚜껑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맛있다. 역시 이건 오랜만에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그리고 중독성이 있어요. 저희 나라도 옛날에 80년대죠. 80년대 안 태어나신 분들은 80년대라고 하면 막 진짜 과거 같아. 근데 아무튼 그때 88 올림픽 있을 때, 그쵸? 이제 남자들은 이게 86년이잖아요. 그때 한참 나와서 진짜 히트를 많이 쳤거든요. 기존 거는 이제 용기가 굉장히 이제 싸구려인 거예요. 그리고 맛도 그러고 옛날에는 심지어는 이 용기가 상했어요. 그래서 막 밑에가 삭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용기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막 용기가 이제 그렇게 엉망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팔도가 특히 이제 재질에 신경을 쓰고 그쵸? 위생적으로 하니까 과거부터 지금을 돌아보면 위생적으로 한 업체는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쵸? 위생적이지 않은 업체들은 장사가 덜된 거죠. 결론은 이 팔도나 이제 오뚜기 같은 거는 GMO 식품도 많이 안 쓴대잖아요. 알게 모르게 이제 소비자한테 어필되는 것도 그렇고 소비자가 먹어봤을 때 위생적인 게 좋으니까 백설표 같은 경우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위생적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기존 다른 업체가 있으니까 그걸 먹다가 너무 질이 좋은 거예요. 와, 이거 떡볶이다. 그쵸? 그냥
물에다 삶아먹는 거네. 그러니까 처음에 새로운 업체니까 이제 신뢰가 안 갔는데 계속 꾸준히 이제 굉장히 제품을 위해서 제품의 질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니까 지금 오뚜기가 매출을 1위라는 거는 가격 대비 성능 그쵸? 다 이제 품질로 좋으니까. 빨두도 이제 사랑받는 이유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하잖아요. 이제 위생적으로 하고 깨끗하고 이제 맛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한탕주의. 아, 이거 내가 이제 이거 제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뜨겠다. 그런 업체들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그냥 팔리던 말던 그쵸? 물론 매출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꾸준히 그쵸? 그런 것 같아요. 아, 맛있다. 이게 녹차물이죠? 자기가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맛있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 그 음식이 맛있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먹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가 있어. 먹고 싶은 게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 그러면 일단 굶으세요. 굶은 다음에 그죠? 친구들을 불러.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굶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구들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친구들이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제 찾아 나가 보면, 식욕이 생겨요. 그게 이제 식욕이 없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식욕이 맨날 없을 때가 없다. 그러면 뭐 그런 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식욕이 없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뭐 먹고 싶은 게 딱히 없는 거. 그럴 경우 있잖아요. 메뉴를 골라야 되는데, 그렇죠? 메뉴가 생각이 안 난다든지. 생각보다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뭘까요? 이제 회사에서 막
회사 갔다 집에 왔다 회사 갔다 집에 왔다 회사 갔다 집에 왔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로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맛탱이 간 거지.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 뭐도 모르겠고 입맛이 없어져. 그러면 취미생활 운동은 그쵸? 운동 같은 것도 좋아요. 물론 여유가 있어야죠. 그쵸? 여유가 없는데 막 응? 운동 갔다가 근데 진짜 정신 없으면 오히려 운동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운동 자체가 걷기 운동 그쵸? 그냥 무슨 테니스를 치고 수영을 배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걷는 운동 하나만 이렇게 말해야 되나? 하나만으로도 이제 전신 운동이 되니까. 의사가 가장 추천하는 거잖아요.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의사가 추천하는 거 하시면 돼요. 의사가 이제 대학물 좀 먹고 그쵸? 배운 게 많은 사람들 제대로 가르쳐주죠. 어디에서 이제 인터넷만 보고서 이상한 지식을 알아서 이제 뭘 해야 된다고 안 좋아요. 가장 양호한 어? 산을 올라가시는 분도 있는데 산을 올라가시면 별로예요. 맛있다. 네, 먹방을 원래 안 했었는데 사람들이 먹방을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에 먹방이 이제 대세니까. 제 채널에서도 요즘 밀고 있는 게 수족관인데 먹방이 인기가 더 많아. 너무 짜다. 국에 넣는 거라서 이제 간이 다 됐어요. 그래도 짜죠?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좀 남기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결론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트륨을, 이 물건 세개 먹었을 때도 나트륨이, 1500 칼로리? 그쵸? 그니까 뭐그 정도 넘어가지 않게 이제 법으로 때려버려 그때 못 먹게 그쵸? 나트륨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과도하게. 그래서 이제 세 개, 제품 세 개를 합쳐서 나오는 나트륨 함량이 이제 1100을 넘지 않게 그쵸? 이제 다 먹었네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쵸? 저는 이제, 오뎅을 좋아하는데,
오뎅, 이제 맛있는 오뎅은 진짜 맛있어요. 이건 좀 그럭저럭 하네요. 팔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참치도 그렇고, 딸기가 요즘에 이제 또 제철이죠. 겨울에도 딸기가 나기 때문에 딸기도 잘 드시고요. 세일할 때 사세요. 돈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셔야지 이제 또 이제 서민들이 살죠. 잘 드시고요. 아무튼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